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총장 자네에게 150만 원 남았는데 이게 과연 귀족노동자냐고요. 오히려 사람으로 안 보는 거거든요. 일하는 기계로 보는 상황이에요. 감사원의 정확한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. 지금 그거를 왜 보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. 감사원이 먼저 판을 깔아놓는 식으로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이게 제일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이니까.